47번 원소는 은실버입니다. 은은 그 특성과 용도로 인해 인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귀중한 금속입니다. 은은 원자 번호가 47인 화학 원소로 주기 유표의 11번 그룹에 속합니다. 그것의 원자량은 약 107.87입니다. 은은 고유의 밝은 백색 빛깔과 높은 광택을 가지고 있어 고대부터 장신구와 동전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은은 또한 전기와 열을 아주 잘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은은 전자기기와 배터리, 태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또한 은은 내부식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촉매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은은 또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은 상처 치료제, 코팅제, 그리고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며 이러한 제품들은 은의 항균 특성을 이용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은은 사진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 화합물은 사진 필름과 종이에 사용되며 이는 빛에 노출될 때 은 화합물이 분해되어 순수한 은을 생성하고 이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빛과 어둠의 패턴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은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은은 주로 멕시코, 페루, 중국 등에서 채굴됩니다. 은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하며 특히 산업 수요나 투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은은 그 특성과 다양한 용도로 인해 매우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공급과 높은 가격은 은 대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은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